폭풍과 호기 새 친구 니니모.
엄마 친구야. 내가 찾아줄게. 좋아, 변신이다. 이게 맞나? No. 그럼 이게 맞나? Yes. 그럼 이건? No. 그렇다면 이게 맞나? Oh, yes. 경찰관 준비 완료. 출동이다. 손들어. 꼼짝마. 거의 서지 못해? 널 체포한다. 정말 고마워. 천만에.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언제든 어디서든. 나는야 경찰관. 호이 호이 호이. 도와줘요 하미.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도와줘요 하미.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걱정 마 친구야. 내가 달려갈게. 좋아, 변신이다. 이게 맞나? No. 그럼 이게 맞나? Yes. 그럼 이건? No. 그렇다면 이게 맞나? Oh, yes. 소방관 준비 완료. 출동이다. 물을 뿌려. 슉슉. 물을 뿌려. 슉슉. 고마워. 천만에. 불이 나면 전화해. 내가 달려올게. 나는야 소방관. 호이 호이 호이. 도와줘요 help me. 머리가 너무 아파. 도와줘요 help me. 머리가 너무 아파. 걱정 마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좋아, 변신이다. 이게 맞나? No. 그럼 이게 맞나? Yes. 그럼 이건? 그렇다면 이게 맞나? Oh, yes. 의사 준비 완료. Let's go. 주사를 맞을 거예요. 평평. 따끔합니다. 평평. 고마워. 천만에. 아플 때 전화해. 내가 진찰해 줄게. 나는야 의사. 호이 호이 호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경찰관. 불이나면 전화해. 소방관. 아플 때 전화해. 의사 슈퍼 삼중사. 오 예. 친구들 또 만나서 반가워.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오싹오싹한걸. 아야! 자동차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빨리 가보자.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좀비가 되었잖아. 친구들, 슈퍼 구조대를 다시 원래 멋진 모습으로 고쳐주자. 그럼 시작해볼까? 호이 호이 핑크르르퐁 출동! 가!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사이렌이 와그작 부서졌어요. 거기 누구야? 좀비에게 사이렌을 물렸군요. 아야 아야 아파요. 너무 아파요. 카! 다친 곳이 더 심해지기 전에 좀비 경찰차를 빨리 고쳐주자. 야. 자, 먼저 부서진 사이렌을 떼어내자. 하나, 둘. 모두 다 뽑아냈어. 이제 새로운 사이렌을 달아주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경찰차 사이렌일까? 첫 번째, 좋아. 어? 이건 깜빡깜빡 신호등이야. 다시 골라보자.
맞아! 경찰차 사이렌은 삐용 삐용. 이상하네. 새로운 사이렌으로 바꿨는데도 경찰차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잖아. 야, 아파! 다친 곳이 더 있는 것 같아. 한번 찾아볼까? 여기에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봐. 친구들, 약을 뿌려서 좀비 경찰차를 완전히 치료해보자. 우와, 멋진 경찰차로 다시 돌아왔어. 친구들,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경찰차 도와주세요. 사건 발생, 어서 출동해볼까? 경찰차 출동! 살려주세요! 거기 꼼짝 마! 역시! 좀비 체포 성공!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사다리가 녹슬어 부러졌어요. 좀비에게 사다리를 물렸군요. 아야 아야, 원래대로 고쳐주세요. 소방차, 조금만 참아. 우리가 다시 용감히 출동할 수 있도록 치료해줄게. 소방차 사다리랑 몸이 모두 녹슬었잖아. 니니모, 로봇팔로 빨리 떼어내자. 니니모, 잘했어. 이제 좀비 소방차에게 새로운 사다리와 몸을 끼워주자. 진짜 소방차 사다리와 몸을 골라보자. 첫 번째. 빨리 내려줘! 하마터면 뱀파이어 자동차가 될 뻔했네. 다른 것을 골라볼까? 그래, 좋아. 이건 해골 자동차였잖아. 진짜 소방차는 빨간색이야. 좀비 소방차 고치기 완료. 고마워. 덕분에 멋지게 출동할 수 있게 됐어. 소방차 도와주세요. 이런,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방차 출동! 불을 꺼야 해. 빨리 구해드릴게요. 구출 성공!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바퀴가 펑 하고 터졌어요. 아야! 좀비에게 바퀴를 물렸군요. 으앙! 아야 아야, 도와주세요. 좀비 구급차야, 환자를 태우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어서 고쳐줄게. 아야! 고장난 바퀴가 멀리 날아갔잖아. 새로운 바퀴를 달아줘야겠어. 어느 것이 구급차 바퀴일까? 세 번째 하얀색 바퀴? 좋아.
내 몸 어디 있어? 아하, 해골 얼굴이었네. 다시 골라보자. 두 번째. 아, 이건 미니모가 좋아하는 사탕이잖아. 둘 중에 진짜 구급차 바퀴는? 맞아. 어? 새로운 바퀴를 달았는데도 아직 좀비 구급차잖아. 안 되겠어. 어서 빨리 약을 넣어주자. 좀비 구급차에서 새하얀 구급차로 다시 돌아왔어. 이제 다시 쌩쌩 달릴 수 있어. 핑크퐁 니니모 고마워.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서 가봐야겠어. 구급차 출동! 좀비들이잖아. 알약을 먹여야 해. 병원으로 출동! 좀비에서 다시 튼튼하고 멋진 슈퍼 구조대로 돌아와서 참 다행이야. 고쳐줘서 고마워. 핑크루루 퐁퐁 오늘의 미션도 성공!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친구들을 고쳐주자. 안녕! 핑크퐁 정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고쳐드려요. 부릉부릉 도와줘요. 몸이 너무 아파요. 잘했어. 어디 한번 보자. 엔진이 얼른 들어와. 여기
그냥 먹자. 맛있다. 어? 고기도 있었네. 아, 배 아파. 아우, 베베. 도와줘요, 태태쌤. 아, 배가 아프다고? 친구들, 우리 함께 도와주러 가요. 자, 다 같이 출발! 아, 차차차차차차.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 옷을 입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의사 옷을 입어야지. 기다려! 금방 갈게! 괜찮아? 튼튼쌤이 한번 볼게. 열이 나고 배가 꼬르륵? 너 식중독에 걸렸구나. 조심했어야지. 튼튼쌤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손 씻기 깨끗이 손 씻기 사이사이 깨끗하게 익혀서 먹기 익혀서 먹기 끓여서 먹기 끓여서 먹기 보글보글보글르르르. 아!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하는구나. 잘했어! 예! 손바닥에 세균들이! 친구들, 보글보글 거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요. 세균맨, 내가 간다! 후!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보글보글 손을 씻으면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어. 어? 얍, 얍, 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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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오! 발사!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정말 잘했어. 손을 깨끗이 씻어야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어? 아니, 어? 저거 내가 아까 먹었던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에는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해요. 자, 뜨거운 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 볼까요? 세균맨, 기다려! 자! 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혀 먹어야 돼. 나의 공격을 받아라!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세균 대장이다! 나의 불공격을 받아라!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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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도와줘!
친구들 모두 잘했어.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잘 알겠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음식은 꼭 보글보글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요. 핑크퐁,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 싫어 싫어, 난 의사 선생님은 무섭단 말이야. 아! 싫어 싫어 의사 선생님, 엄마나 싫어 싫어 병원 안 가. 싫어 싫어 무시무시하고 나쁜 세균들 우리 다 풀게 해. 엣지 엣지 보여?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후와 숨을 크게 들이셔. 후하. 어, 너 감기 걸렸구나. 치료해줄게. 꿀꺽 꿀꺽 마셔보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와, 이 사탕 정말 달콤해. 핑크퐁,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나봐. 싫어, 치과는 절대 안 갈 거야.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슉슉 물이 나온다. 샥샥. 어머, 이에 충치가 생겼구나. 치료해줄게. 치카치카 충치 예방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 선생님들은 우리 영웅이에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발병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보시지 살금살금 우리는 못 말리는 도둑들 나쁜 짓은 맡겨줘 어디 잡아 보시지. 소방차 레디의 하루. 슈퍼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출동합니다. 슈퍼 구조대 출동. 구조대 소방차 레디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위험해요. 출동!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부! 멋쟁이 기린이야! 어?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마, 우리가 도와줄게. 삐뽀 고마운 경찰 상어 뚜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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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경찰 상어 바닷속에 용감한 해결사 친구가 위험할 때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게.
아기 상어 변신놀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 상어가 엄마 상어, 아빠 상어와 함께 있네요. 올리,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렴. 맞아. 세상엔 멋진 직업이 정말 많단다. 아기 상어는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어? 이게 뭐지? 아기 상어 앞에 신기한 상자들이 등장했어요. 우리 하나씩 열어볼까? 우와! 올리가 의사가 되었어요. 올리는 이제 의사 상어야.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어? 저기 환자가 있다. 우리 어서 가서 환자를 치료해주자. 거북아, 많이 아프지? 걱정 마. 올리가 널 잘 치료해줄 거야. 우와, 멋져, 올리. 거북이도 정말 고맙대. 그 다음은 어떤 직업으로 변신해볼까? 우와! 아기 상어가 멋진 경찰관이 되었어. 친구들을 구하러 출동하자.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어? 저기 친구들을 괴롭히는 해적 문어가 보여요. 해적 문어 꼼짝마! 널 체포한다! 우와! 올리가 친구들을 구해줬어요. 고마워, 올리. 올리는 의사도 경찰관도 정말 잘 어울려요. 어? 그런데 이건 뭐지? 우와! 발레리나 아기 상어야. 정말 우아한걸?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어? 올리가 어디 갔지? 우와, 올리! 너처럼 우아한 상어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상자는 뭘까? 아하! 마지막은 바로 용감한 소방관이었구나.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친구들이 위험해! 올리가 불을 껐어요! 올리도 무서웠을 텐데 친구들을 위해 용기를 냈구나! 정말 대단해! 의사 상어, 경찰 상어, 발레리나 상어, 소방관 상어 모두 정말 정말 훌륭해요! 어때? 어떤 직업이 제일 좋니? 네가 뭘 하든 다 멋질 거야, 올리. 맞아요. 아기 상어는 뭘 하든 다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나는 야탐정 살금살금 증거 그리 수상해. 발자국 곰인가? 털 사자인가? 구석구석 증거를 수집하지. 나는 야탐정 요리조리 증거들을 분석해. 지문 확인해, DNA 감식해, 차근차근 범인을 찾아내지. 누구일까? 야 탐정 똑딱똑딱 사건 현장이 수상해. 폴리스 라인 차차 출입금지 멈춰요. 조심조심 현장을 보존하지. 나는 야 탐정 살금살금 증거들이 수상해. 발자국 늑대인가 털 여우인가? 구석구석 증거를 수집하지. 나는 야탐정 요리조리 증거들을 분석해. 지문 확인해, DNA 감식해, 차근차근 범인을 찾아내지. 최고의 탐정 범인을 찾아내. 어려운 사건 우리에게 맡겨. 범인은 바로 너, 범인은 바로 너. 나는 최고의 제빵사, 재료를 준비해요.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 우유 그리고 랄랄라라라 사랑을 담아서. 나는 최고의 제빵사, 케이크 빵 구워요. 섞고 하나 둘 셋 기다리죠. 랄랄라라라 사랑을 담아서. 나는 최고의 제빵사, 케이크를 꾸며요. 알록달록 그 예쁘다. 초콜릿 딸기 체리도 최고의 제빵사, 재료를 준비해요.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 우유 그리고 랄랄라라라 사랑을 담아서. 나는 최고의 제빵사, 케이크 빵 구워요. 섞고 하나 둘 셋 기다리죠. 랄랄라라라 사랑을 담아서. 나는 최고의 제빵사, 케이크를 꾸며요. 알록달록 그 예쁘다. 초콜릿 딸기 과자. 핑크퐁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저는 정글 속을 신나게 모험하는 멋진 탐험가가 될 거예요. 저는 뚝딱뚝딱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만능 수리공이 될 거예요. 전 멋진 댄서가 될 거예요. 난 날 세고 튼튼한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오, 좋아요. 그럼 튼튼쌤의 율동체조교실 직업 동요 특집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출발!
순 없어. 그럼 튼튼쌤과 피에라피에 체조를 해볼까? 네, 좋아요. 자, 왼쪽으로 피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아래로 피하고 아래로 점! 오, 정말 잘하는데? 우리 핑크퐁 친구들도 다 같이 피에라피에 체조해봐요. 그럼 우리 정글 탐험을 해볼까? 다 같이 출발! 살금 살금 정글 숲을 지나 붐바 붐바 와라 와라 붐바 엉금 엉금 늪지대를 지나 붐바 붐바 와라 와라 붐바 정글로 떠나는 신나는 세계로 초록 정글 숲이 우리 기다려 모두 모여 핑크퐁과 함께 Let's go! 힐림의 왕사자 아니 고라니 춤추는 원숭이 아니 코리아 고가송 코끼리 아니 코뿔송 핑크퐁과 함께 야이야이야이야 살금 살금 정글 숲을 지나 붐바 붐바 와라 와라 붐바 내 만능 수리공이 맞나요? 네, 맞아요. 뚝딱뚝딱
무엇이든 맡겨보세요. 우와!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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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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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칠 기름칠. 닦고 닦고 조이고 조이고 기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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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닦고 닦고 조이고 조이고 기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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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뚝딱뚝딱 뚝딱뚝딱 무엇이든 맡겨봐. 오예. 우리 동네 해결사 나는 야만능 수리공. 쭉쭉쭉쭉 닦고 닦고 위아래 위위아래 빙글뱅글 조이고 조이고 위아래 위위아래 기름칠. 뚝딱뚝딱 저희 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서 멋진 댄서가 될 거거든요. 우와. 좋아. 그럼 튼튼쌤과 팅팅탱탱 댄스를 해볼까? 네, 좋아요. 시작. 팅팅탱탱탱팅 팅탕탕탕 리듬에 맞춰 예예예예 팅팅탱탱탱탱 팅탕탕탕 모두 다 같이 예예예예. 팅팅탱탱탱탱 팅탕탕탕 리듬에 맞춰 예예예예 팅팅탱탱탱탱 팅탕탕탕 모두 다 같이 예예예예. 머리를 까딱까딱 까딱 까딱 어깨를 들썩들썩 들썩 들썩 두 손을 쫙 펴고 박수 쫙쫙쫙 엉덩이 올라올라 올라 쭉 펴고 점프 쿵쿵쿵 두 눈을 굴링굴링굴링 뛰어 모두 다 함께 팅팅팅 오예 기분 따라서 탱탱탱 후하 오늘의 댄싱 왕 바로 나 팅팅팅탱탱 탕탕탕 얼음 탱 팅팅탱탱탱팅 팅탕탕탕 리듬에 맞춰 핑크퐁 친구들, 튼튼쌤의 율동체조교실 직업공유특집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안녕! 환경미화원 아휴 지저분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쓱싹쓱싹 쓰레기도 수거하지 쓰레기차에 쏙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 할 일 끝! 깜깜한 밤의 영웅들 우리가 출동한다! 병원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응급실에서 일하지 아픈 환자를 돌보지 밤새도록 말이야 아플 때면 우릴 찾아와 상처 좀 볼게요 언제든지 치료해줄게요 깜깜한 밤의 영웅들 우리가 출동한다! 도로를 지키는 건설 노동자 왜 밤에 일하냐고 바쁜 차들을 막을 순 없어 그리고 밤이 더 시원해 안전장비는 필수 반짝이는 이 옷 보여? 빨리 달리면 위험해 밤에도 일한다고 깜깜한 밤의 영웅들 우리가 출동한다! 예!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